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월요일 밤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첫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을 기분 잡혀 있음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표현했습니다. 기분 잡혀 있음, 어떤 기분의 상태에 놓여 있음, 뭐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때,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바깥의 날씨나 바람이나 공기나 환경 또는 상황에 의하여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기분이라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감정이나 상태가 아닌 외부로부터 받은 어떤 영향에 대하여 내가 반응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와 개념입니다. 그것이 날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같은 휴일, 한가로운 가을날이 가져다주는 기분이 다르고 낮이 다르고 또 밤이 가져다주는 기분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순간 무언가에 의하여 또는 누군가에 의하여 외부에 의하여 기분 잡혀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도 같은 상태로 지내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각기 사람들이 저마다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존재한다, 이 말 속에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기분 잡혀 있음, 누가 나에게 그런 기분을 만들어 줌, 그런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의 말뜻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로부터 비롯된 마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영향받은, 그래서 만들어진 마음, 그런 마음에 좌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리한 그 상태로부터 그런 감정이나 기분에 붙들려서 종이나 포로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깨어있고 또한 그러한 것들에 좌지우지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들어온 우리를 어떤 기분이 되게 하는 상황을 극복해버리는 것, 무시해버리는 것, 날려버리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마음이지 바깥 사람이나 상황이 내게 만들어준 마음이 나를 움켜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보다 앞섰던 인물로서 실존주의의 모판이 되었던 덴마크의 철학자가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인간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불안이요. 그가 말한 불안은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불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인간이 항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불안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죄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을 품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키에르 케고르는 공포와 불안을 다르게 정의 내리는데요. 공포는 어떤 공포를, 어떤 무서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알고 있는 것이고, 불안은 그러한 대상이 보이지 않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지도 모른 채 불안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존재가 확인되듯이 불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안에 이미 공기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케르케고르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인간은 그 불안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또한 바로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도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도약하는 존재라고 그는 말합니다. 케르케고르는 세 단계의 실존을 규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본능과 욕구로 사는 단계, 그것을 그는 심미적 단계라고 했고요. 다음 단계는 세상이 규정한,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준 제도와 규범을 따라 사는 윤리적 단계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불안과 절망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마침내 불안과 절망, 아니 그 절망의 끝인 죽음마저 극복해버린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단계, 그것을 그는 종교적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미적 단계에서도 윤리적 단계에서도 인간은 불안하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속에서 도약하고 그 도약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가 사용한 도약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변화됨, 변화받음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읽으면서 앞서 제가 얘기해드린 기분 잡혀 있음이나 불안을 뛰어넘는, 아니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능력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유난히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 이 단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늘 씁니다만 제가 종종 설명해 드리듯 영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고 그 일꾼된 삶으로 만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꾼이 되었으니 이렇게 모이면 복수 형태가 되겠죠.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영의 직분, 영의 사역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분을 우리가 미묘하지만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새언약의 일꾼들입니다만, 복수입니다만, 새언약의 사역은 하나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상태가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때그때 기분도 다릅니다. 마음도 다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각각으로 새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듯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의 직분, 영의 사역은 단수형 한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을 수행한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얼굴의 빛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하물며 죄를 묻고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율법의 직분, 거기서 나오는 영광에도 주목할 수가 없는 빛이 있는데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오죽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듯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저리도 소란스럽고 그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버리는 그런 이전 투구의 어떤 폭로전, 또 서로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그런 어떤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없어질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싸우는데 하물며 영원한 영광, 영원한 직분을 위하여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떤 긍지로 임하고 있는가? 또 되묻게 되더라고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은 길이 길이 있는 영광으로 더 빛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비록 나도 매 순간 기분 잡혀지는 존재, 항상 불안을 공기 삼아 호흡하고 사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으로 살기에 만족하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으로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봉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일, 인간적인 일, 세상적인 일, 재밌는 일 등등과 비교하여 영적인 일을 하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후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느 때의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성령의 일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의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성,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면 그것은 혹 영적인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은 성령의 일이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술함, 나의 변덕스러움과 금세 바뀌어버리는 그런 어떤 가벼운 마음 상태, 그런 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히고 주의 말씀에 내가 기분 잡히고 주의 말씀을 내가 공기처럼 호흡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 그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 함께 나누는 대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위치에서 듣고 말하고 위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오늘 저녁 이 조용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적인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열어드릴 때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새언약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에서 성령의 사역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영광이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내 얼굴에서 거룩한 빛이 나오고 평안의 빛이 나오고 내 말에서 모두를 품고 또한 모두를 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드리는 오늘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들의 기분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고 불안이 우리를 잠시 압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고 잠잠케 하신 것은 단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저 파도와 풍랑도 주님은 직접 대하셔서 명하시고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안도 주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일꾼들이고 주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신앙의 기쁨을 드러내시고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랑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어 가지시는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의 사역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편안한 휴식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